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치화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봄철 피부에 정말 진짜 강력 효과, 기미, 잡티, 검버섯, 색소 침착에 정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팩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로 토너도 만들고 팩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화장솜에다가 적셔가지고 제가 기미, 잡티, 검버섯 있는 곳에 붙이고 자기도 하고 정말 애용하는 과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레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레몬은 얘는 정말 산성이잖아요. 신맛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이에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정말 녹이고 녹이는 역할을 강력하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레몬이고요. 레몬은 뭐 옛날부터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레몬의 효능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인 것이 요 레몬입니다. 요 작은 과일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 효능을 정말 발휘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해서 얘가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기미도 벗기고 검버섯도 없애고 색소 침착을 밝게 해주고 미백 효과에 정말 강력한 효과가 좋은 오늘 레몬을 가지고 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제가 해볼 건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배종옥님이라고 그 배우이신 분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피부 관리를 무엇을 하냐 레몬팩을 늘 항상 레몬을 즙을 짜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레몬팩을 할 거고요. 오늘 재료는 레몬 반 개 정도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산성이라서 얘가 굉장히 효능은 좋지만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피부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원액으로 쓰시는 거는 절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혼합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오늘 혼합하실 거는 제가 오늘 꿀.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사용할 겁니다. 이 밀가루 같은 경우는 세정 효과가 정말 너무너무 뛰어나고 우리 피부 그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정말 각질을 제거해 줄 수 있고 노폐물도 빼줄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꿀 같은 경우는 노화 방지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보습을 줘서 맨들맨들한 피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몬 짜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요거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매했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건 이거 말고 통이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썼는데요. 그게 오래 쓰다 보니까 탈색이 돼서 색깔이 변했어요. 제가 레몬을 자주 쓰다 보니까 그래서 버렸고 요번에 새로 제가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고 예쁘고 요걸로 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붓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이 또 하나 있으셔야 되고 스푼 있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스푼을 준비를 안 했네요. 저는 또 이렇게 스푼을 준비해서 스푼 이렇게 요거 스푼 같은 경우는 다 열소독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팩 하기 전에 얼굴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일단 팩을 한번 도포를 살짝 했고요. 그리고 모공을 충분히 따뜻한 물로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세정을 해서 피부를 좀 맑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팩을 하시면 그러면 또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볼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일단 이제 레몬을 짜줘야 되겠죠. 이 레몬은 요거는 짜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나를 짜줄게요. 이걸 또 짜려면 또 팔림이 좋으신 분들이 짜야 되는데
저는 또 팔 힘이 또 이렇게 약해서 제가 직업상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팔 힘이 좀 남들보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 짠 레몬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요. 요거를 주전자에다 넣고 팔팔 끓이세요. 이 레몬을 주전자에다 넣고 팔팔 끓여가지고 그 물로 세안을 하셔도 피부가 굉장히 보들하고 맨들맨들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봄철이라서 겨울에 발에 각질 생기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발뒤꿈치에 각질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세안도 하시고 발도 닦으시면 발도 각질이 제거되면서 굉장히 보드러운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지성이신 분들 있죠. 피부가 굉장히 지성이라서 유분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이 레몬 세안을 하시게 되면 유분이 어느 정도 진정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레몬은 이렇게 짜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방에서 때 안 벗어지는 그런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거를 팔팔 그 냄비에다 끓이셔가지고 그거를 닦으시면 냄비가 아주 반짝반짝해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냉장고 청소하실 때도 정말 유용하게 쓰는 게 이 레몬입니다.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알뜰하게 우리가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볼에다 넣고요. 저는 조금만 할 거예요. 제가 얼굴이 크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레몬 반 개 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꿀을 넣어줍니다. 꿀은 큰 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보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 꿀은 이렇게 또 한 스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잘 저어주세요. 꿀이 잘 녹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차가우니까 잘 안 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약간 윤기가 생겼어요. 이 레몬 액체가 윤기가 살짝 생겼고요.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 이렇게 밀가루는 한 스푼 반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밀가루는 어떤 그 양을 조절해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넣는데 너무 묽어가지고 좀 바르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면 그러시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꿀이랑 밀가루를 넣고 제가 할 거고요. 다음번 영상에선 정말 또 초간단, 좀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레몬팩 2탄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밀가루가 녹으면서 살짝 이제 형태가 이제 걸쭉하게 변하거든요. 제가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놓고 조금 아까 제가 한번 발랐던 여기 이제 한번 발랐던 고개 있어요. 여기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약간 걸쭉해졌죠? 이거를 이제 바르시면 돼요. 피부에.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은 면적부터 이렇게 발라줍니다. 저는 이제 또 한 번을 바르는 거죠. 한 번을 발랐는데 한 번 더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 기미가 살짝 이제 많이 벗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살짝 있거든요. 느낌은 팩을 했을 때 느낌은 굉장히 시원하고요. 여러분들 이 레몬팩은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레몬팩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효과 좋은지는 이거 다 알아요. 왜냐면 저는 레몬 스킨도 만들어서 쓰고 레몬 팩 이거 말고 다시마 팩도 제가 만들어서 쓰고 또 이렇게 팩도 하고 하기 때문에 레몬의 효과는 정말 얘는 진짜 효과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얘는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해보시면 정말 알아요. 해보시면 이게 진짜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양이 많으니까 저는 또 목에다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에도 목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잠시만요. 어느 정도 다 발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르면 되고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느낌은 정말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폐물 이제 모공에 모공 속에 노폐물 청소도 정말 되고 진짜 이 레몬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레몬팩 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목 안쪽이나 팔 안쪽에 테스트 해보시고 발라놓으시고 30분 정도 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변화가 없으실 때 꼭 사용하시기를 주의사항이에요. 꼭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레몬은 굉장히 이 산성이라서 신맛이 강하고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액 자체로 바르시는 거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따끔거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꼭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효능의 그 신맛에서 나오는 비타민C가 정말 놀라운 효능, 우리 피부에 놀라운 효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뽀드락지나 뭐 여드름 같은 거 있으신 친구들도 이게 자극이 될 것 같지만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미, 잡티, 검버섯, 색소, 침착 거기에 미백까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강력한 레몬이고요. 사실 레몬 비타민C를 우리가 먹기만 해도 계속 쭉 몇 년 동안 먹으신 분들 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하얗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비타민C를 많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하얗거든요. 그래서 이 레몬에는 복합 비타민 B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C도 들어있고 칼륨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철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도 굉장히 효능을 많이 보고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상시 복용하시게 되면 고혈압의 수치를 낮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말 효자 레몬인데 이걸 우리가 진짜 먹어서 또 효능도 보고 그 다음 피부에 이렇게 또 발라가지고 이렇게 효능도 보고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심장병도 굉장히 완화하는데 얘가 쓰이는 게 레몬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이 레몬팩은 주로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피부에 약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하시는 게 딱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민감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횟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로 밤에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하신다거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밤에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를 보게 되면 피부가 검게 이렇게 탈 수도 있고 안 좋다고 하니까 꼭 밤에 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팩은 두 번 정도 그 다음에 토너 같은 것도 특히 이제 매일 발라도 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밤에 바르시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뇨작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그 이뇨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굉장히 잘 빼준다고 합니다. 우리 레몬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우리 피부에
진짜 봄철이라서 이게 이 김이나 잡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공 속에 이 요 코 있는 요 주변도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이게 보기가 굉장히 밖에 나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요렇게 섞어가지고 세정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노폐물 빼는데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게 이런 모공 속에 뭐 그런 노폐물이 많이 있으면 또 우리가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한다고 해도 모낭충 같은 게 이게 이제 피부에 생겨서 벌레잖아요. 그게 모낭충이. 그게 이제 생성돼가지고 우리 피부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봄철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다음에 해도 강렬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피부를 맑게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꼬득꼬득해졌는데요. 제가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요. 지금 이게 그 배종옥님 보시면 피부가 뽀얗잖아요. 그분이 이거를 항상 피부관리가 뭐냐고 그랬더니 레몬으로 레몬팩을 아침 저녁으로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분은 짜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관하고 쓰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써봤거든요. 색깔은 약간 노랗게 변하기는 하는데, 약간 갈변이 되기는 하는데, 쓸 때는 시원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몬을 이렇게 3개짜리 한 팩을 사오시면 다 짜서 냉장고 병에다 넣어놓으시고, 팩 하실 때 저녁에 따라서 이렇게 혼합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닦아볼게요. 일단 팩 하시고 나서는 이 밀가루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티슈로 조금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피부에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의 팩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닦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프로 닦아볼게요. 이게 이 퍼프로 지금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이러면 이 밀가루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정 효과가 너무 좋아서 뽀드득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고요. 청량감이 정말 좋고, 이 레몬의 깔끔함을 이 닦아내면서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왜 모공 속에 청소가 깨끗하게 잘 됐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느낌은 김이 싹, 검버섯 싹, 뭐 주근깨 싹, 또 피부 미백 완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진짜 맑은 그런 정말 청량감 있고 맑은 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닦았고요. 지금 느낌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렇게 만져도 뽀드득 소리가 나요. 그런데 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도 건조화하지 않고요. 물론 조금 있으면 건조하겠지만 지금은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피부가 맑게 이렇게 보시면 맑아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부관리, 봄철 건강한 피부관리를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뭐 토너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천연팩도 하고 오일팩도 하고 여러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가 지금 4월 11일인데요. 오늘 구독자가 제가 27,20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초보인 저한테 응원을 너무 많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레몬 토너 만드는 거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까봐 제 머리 위에 아이를 눌러주시면 그때 했던 영상이 뜰 거예요.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예쁜 피부로 여러분들 또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수치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더 좋은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